오케이. 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스트를 판매하면서 야간에도 이쁘게 보이게끔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LED가 있고요. LED인데 이거는 실내 LED인데 6볼트짜리예요. 얘를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얘는 지금 서비스 품목이죠. 서비스 품목 딱 빼서 이게 서브 위에. 얘는 서브 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서브 위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서브 위에 딱 발라주시고 얘를 전선 이쪽으로 얘를 한번 두번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이 보시면은 선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긴 부분 있죠, 긴 거. 긴 거를 원래 돼지꼬리 있으면 좋겠는데 돼지꼬리가 좀 준비가 따로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스페셜 터보 뭐 1000대 판매됐을 때 있으면은 뭐 돼지꼬리까지 제가 준비할지 그 전에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돼지꼬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잡아 당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돌리면 되겠습니다. 살살살살 돌리면요. 살살 돌리면은 이 선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이 짧아진 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한 번, 두 바퀴 더 돌려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얘를 쭉 밀면은 선이 이렇게 말해져요. 자, 그러면 전선은 전선대로 정리가 되고, 너무 세게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라디오 박스 집어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댕기머리 꽂듯이 살짝 꽂아놓고 나면요. 다로 뜨지 않으니까요. 살짝 뜯어놓고 잠깐 대기 좀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서브 위에다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허전하지 않나요? 뭐가? 그쵸. 히트싱크. 자, 이것도 히트싱크 드리는 거예요. 자, 이쁘지 않습니까? 자, 히트싱크도 장착해 볼게요. 히트싱크는 여기 싹 열어서요. 여기를, 방향인데, 방향이, 너무 짧은데 방향 말고, 긴 방향 말고요. 또 단순하게 전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로 살짝 구부리고요. 솔쩍, 솔쩍 구부리고, 얘를 딱 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근데 전선은 앞쪽으로. 앞쪽 와가지고 얘하고 합류합니다. 합류. 합류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합류할 때, 이거 전선 4개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 나름, 액세서리 서비스로 뭐 드리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좀 아무래도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자, 4개를 한 번에 전선을 좀 감아서 이쁘게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있어야지 팬이 돌아가니까 전선을 이용해서, 또 전선을 이용해서 제일 긴 거를 이용해서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중에서 제일 긴 거, 긴 선이 어떤 기나 이두 개가 다 기네요. 그럼 두 개를 묶어볼까요? 여기 두개 묶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으면서 세게 묶는 거 아니에요. 세게 묶는 거 정리에 대한 목적이지 전선을 끊는 거라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하나가 짧아졌으면은 나머지 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싹싹싹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싹싹싹. 이걸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선을 케이블타이로 원래 묶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돼지꼬리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전선이 모아가지고 선이 두개 있잖아요. 선두 개는 3,4채널로 가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1,2채널이니까 꽂아가지고 불이 나면은 그게 2채널이고 서버는 1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이구. 이거인데도 벌써 3분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을 때 3분 넘어갔는데 너무 이제 턴수가 길면, 저기 뭐냐, 텀이 길면 안 되니까요. 요, 끝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이게 열다 보면 여기 하나 남아요, 이렇게. 이 남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서버를 넣어요. 서버, 그러니까 뭐냐, 수증기 넣을 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감싸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여기 전선 나오지 않게끔. 자, 이거 보여줄게요. 이게 안에 수증기 넣었어요. 수증기 넣어가지고 돈 다음에 전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요 전선 바깥으로 나올 거를 여기로 바깥에 빼고 이쪽으로는 전선이 나오는 거를 이걸 잘라가지고 쫀득쫀득하니까요.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면은 어느 정도 전선이 만들게끔 하겠죠. 근데 지금 실전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잠깐 대기시킬게요. 자, 얘를 묶어서 지금 ABCD 2버전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덮어요. 자, 덮습니다.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안에가 전선이 완벽하게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 2버전이지만 배터리하고 잘 보시네. 아이고. 예, 배터리랑 저거랑 그 뭐냐 저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탄 넘어갈게요.